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처음에 어떤 걸 믿고 결혼을 딱 하실 결심을 하셨어요? 웃겨서. 아 진짜 그냥 웃겨서요? 네. 그거 서로 맞으니까. 그리고 돈은 둘이 노력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뭐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하수 벌어서 하면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드디어 1탄 나왔습니다. 재벌의 차수성과 본인의 노력으로 승승장구 또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좋은 차 아니면 내가 타고 싶었던 차를 이뤄내고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들에게 조언이 될 만한 코인, 주식 이런 것들이 아닌 노력해서도 살 수 있다. 저축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가 이제 BMW의 530이. PD, 이 차는 많이 봤죠? 네, 봤어요. 어디서 봤죠? 하와이에서. 아, 그렇죠. 요거는 해외에서 우리가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요 마크, 도요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 차들을 사게 됐고 정말 자수성가에 맞게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드디어 차수성가 편에 처음으로 출연을 하신 우리 구독자님이십니다.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외형으로 보면 삐까뻔쩍한데요? 복작이랑 난리 나는데요? 그리고 뭐 차도 막 두 대에다가 외제차 그것도 전혀 힘들게 살아오셨을 것 같지 않은데.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동탄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결혼한 지 6년 된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아, 그래요?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이제 38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영업 쪽에 있고요. 아, 네네. 네. 그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그냥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오셨진 않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20살 넘고 해서부터는 생활비는 네네. 제가 이제 벌어서 쓰는. 아, 직접 벌었고요? 네. 대학교는요? 학교? 학교는 이제 장학금으로. 아, 진짜요? 네. 장학금으로? 네. 저도요. 알바하면서 생활비 충당하고. 부모님이 좀 이렇게 좀 내주시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이렇게 열심히만 살아갖고는 네. 솔직히 부자가 안 돼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네. 솔직히 좀씩 모으고 해도 지출도 또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더 궁금한 거는 갑자기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사실 큰 돈을 모으진 못했고요. 네네. 이제 결혼하면서 둘이서 이제 아껴서 모으다 보니까는 네네. 그때부터 조금씩 예, 풀린 것 같아요. 아,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혼자 열심히 살다가요? 네, 학자금 대출 갚고. 네. 청산할 거 청산하고. 취업은 몇 살에 하셨어요? 25살, 6살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하는 일이요? 아니죠. 그때는 그냥 일반 회사에 다녔었고, 기계 같은 거 만드는 회사에. 그때 월급이 얼마였어요? 140. 시대가 많이 변했네, 그죠? 네. 야, 요즘에 140 번다 그러면 일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결혼할 분을 만나서 네. 처음 시작할 때 서로 어떻게 결혼을 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도 없는 채로 하면은 할 수는 있잖아요.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둘이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어디서 살았어요? 좀 싼 아파트들이 있어요. 주공 네. 아파트 같은 거. 아, 네네. 그런데 이제 전세로 들어가서. 그러면 벌써 시작부터가 그냥 어떻게 부모님 지원이 없이 그냥 일단 되게 힘들게 시작을 하셨네. 네. 또 이따 뒤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다 하이브리드로만 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유지비가 싸서 하이브리드를 보기 시작했는데 네네. 타보니까는 일반 가솔린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와, 근데 이것도 M패키지라 또 이쁘긴 하네. 이거는 직접 타세요? 하면 누가 타요? 이건 저희 집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거가 얼마 주고 사셨죠? 그 당시 8,400 정도 했고요. 할인 조금 받아서 한 7천만 원대에 산 것 같아요. 와,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할인의 대명사죠. 5시리즈. 보통 이때 사신 분들이 천 얼마씩 다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뭐 재구매도 받고 그다음에 트레이드인까지 다 받고 알뜰하시네. 이것저것 이 차 같은 경우가 이제 4천만 원대 일시불로 사신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할부가 있었고요. 네. 중간에 이제 다 갚아버렸죠. 아, 얘는 따로 나가는 돈 없고요? 네. 아, 그리고 얘는 지금 아직 할부가 남아있고요? 프로모션 때문에 그 할부를 쓰긴 썼는데 이것도 올해 다 상환을 하려고요. 근데 요즘 스타일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살짝 좀 구식의 느낌이 나기는 해요. 이게 몇 년식이었죠? 17년식이요. 17년식이요? 네. 지금 이거 시동 걸린 거예요? 네, 걸린 거예요. 이 여성분 목소리 아니면 켜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지? 다시 켜볼게요. 이게 시동 킨 거예요? 네. 이거 가끔 까먹지 않아요? 이 정도면? 가끔 이제 까먹고 내리는데 뭐 소리가 나니까. 아, 이제 엔진이 들어왔다. 갑자기 엔진이 들어오니까 확 시끄럽네요. 자, 이제 제가 사랑하는 뒷좌석. 이 공간도 생각보다 많이 좀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얘도 거의 기름값 안 들겠네요? 네, 거의 안 들어요. 한 달에 얼마나 써요, 기름값? 한 달에 많이 쓰면 한 20만 원 들어가고 네. 예, 적게 쓰면 5만 원, 10만 원 정도. 5만 원, 10만 원 매일매일 충전하시고요? 충전은 따로 안 해요. 자동으로 이렇게 예. 충전이 되게끔요? 예. 엔진 써가지고요? 그렇죠. 따로 여기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넓고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이프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지금
그때 당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요즘에 예. 결혼 포기족이 되게 많아요. 왜냐? 내가 자신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렇죠. 또 한 가정을 같이 또 일으키기에는 너무 또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그게 다 원인이 돈이잖아요. 네. 돈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보드를 옛날에 많이 탔었는데 네. 보드 타러 갔다가 스키장에서 눈이 맞아갖고 아 스키장에서 그냥 하늘에 내리는 눈 말고 네. 그냥 이렇게 눈이요? 사실 이렇게 외제차 두 대를 몰고 네. 지금은 여러분 아파트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가로 이렇게까지 이루려는 건 좀 진짜 힘들어요. 요즘에 매출도 네. 안 나오고 네. 어떻게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 줄 알았는데 이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느끼는 게 네. 처음에 정말 저희도 되게 어렵게 돈을 모았거든요. 네. 뭐 먹고 싶은 것도 조금 참아감고 해서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운동을 취미로 했었는데 운동을 취미로 한 것도 운동을 하면 식단을 해야 되니까 밥값이 안 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녁에 굶는 식단이었구나.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아껴가지고 네네.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좀 돈을 모으게 됐어요? 아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보험 영업 쪽을 시작을 하면서. 야, 그거 쉬운 거 아닌데? 야, 이거 진짜 그거 힘들거든요. 네. 지인 빨 다 떨어지면 도대체 이제 어디서 가입을 시키지? 제 주변에도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아껴야 되니까 네. 영업도 이제 항상 대중교통으로만 다니고. 야, 그거 쉬운 거 아닌데? 네,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1년에 맞벌이로 해가지고요. 네. 얼마씩 모았어요? 한 4, 5천만 원씩. 1년에 4, 5천? 네. 아, 그러니까 막상 또 모으고 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몇 년을 모으셨어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모으고 있고요. 네. 한 4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집을 샀어요. 차 같은 경우는 집 산 다음에 구입하신 건가요? 그 캠리는 집을 사기 전부터 이제 할부로 조금씩 내면서 타고 있었고 530은 집을 사고 나서 집을 사고 나서요? 네. 야, 이 차 살 때 엄청 기뻤겠네요. 그렇죠. 뿌듯했죠. 와 제대로 된 나도 BMW 산다. 어깨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네. 야 드디어 나도 이제 외제차 한번 타보는구나. 530이 이 차 진짜 예쁘더라고. 요거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요런 휠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520 할 때 우리 휠 개차반이었잖아요 완전. 근데 이 휠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그리고 M 패키지라 확실히 더 이쁘긴 하네. 요쪽은 완전 이제 전형적인 이제 세단 모양인데 와 저 캠리 뒷모습 봐봐요.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완전 과거부터 어떻게 이렇게 쿠페형이 유행할 줄 알았던 거죠? 5 시리즈를 이렇게 타면서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했던 거는 이제 공간이었어요. 이걸 타다 GV80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카시트를 실으면은 앞에 존성은 거의 이 상태, 아래에서 태어난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좀 바꾸긴 했었는데요. 사실 좀 디자인적인 측면이랑 이 실내 느낌은 캠리랑 넘사벽이긴 하네요. 오! 로봇 소리! 쉥!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엔진이 또 들려오게 되네요. 아 지금 배터리가 없어갖고. 아 배터리가 없어요? 응. 전기 모터로 돌아갈 때가 아닐 때는요 그냥 사기통 가솔린이기 때문에 엔진음이 좀 나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옛날에 520i 탔던 거랑 비교도 하기 힘든 게 와 이런 시트 되게 고급지네요. 이쪽 부분들이 허벅지 받침 나오는 거 요게 되게 좋아요. 이거 있으면은 확실히 다리가 훨씬 편하거든요. 아 이거 소프트 클로징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오 시리즈 소프트 클로징이 돼요? 오 아,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한번 더 볼까요? 아, 괜찮아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 잘릴걸요. 아, 그리고 저 와이프분이 또 나와 계시잖아요.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처음에 어떤 걸 믿고 결혼을 딱 하실 결심을 하셨어요? 웃겨서. 아, 진짜 그냥 웃겨서요? 네. 그거 서로 맞으니까. 그리고 돈은 둘이 노력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뭐, 투 잡을 뛰든, 쓰리 잡을 뛰든 벌어서 하면 되는데. 네. 성향이 안 맞거나 그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뭐 성격이 무난하진 않거든요. 아, 너무 멋있잖아요. 투 잡을 뛰든, 쓰리 잡을 뛰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제가 뛰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돈을 모아서 그 동탄 아파트 집까지 다 마련을 하고 네. 지금도 저축을 잘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두 분이서 그럼 오늘 얼마나 벌어요? 제가 이제 영업이 잘 되면 한 1,500 정도 벌어요. 와, 잘 되면은? 네, 네. 잘 안 되면 한 1,000만 원 안 되게. 두 분이 다 합쳐서요? 네. 근데 지금 생활은 굉장히 여유가 있겠네요. 네, 이제는? 지금은 그렇게 이제 금전적인 그거는 없어요. 초기에는? 옛날에는 뭐 하다못해 길 가다 오뎅 하나 사 먹는 것도 고민하고 막 했을 정도였는데. 아 진짜요? 네. 그때 오뎅 하나 같이 못 사 먹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가 사줬어요. 아 사줬어요? 그럼 와이프분이 연상인가 봐요? 네 연상이에요. 아 그래서 아까부터 좀 이렇게 잡혀 사셨구나. 잡혀 산다니요? 맞춰 사는 거죠. 아 벌써 장난 아닌데요? 우리 좀 이제 카푸어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포기를 하고 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할 게 있나요? 저도 차를 좀 좋아했었고 네. 어릴 때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그 시기를 조금만 늦추고 그동안 돈을 조금만이라도 모아놓으면 네,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여유 있게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새 차를 젊을 때 사서 친구한테 자랑하는 건 잠깐인데 네, 네. 거기에 너무 인생을 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현재는 이제 뭐 얼마나 좀 모으셨어요? 일단 대출이 좀 있긴 한데 집이 자가로 한 채 있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한 1억 정도 모아놨고 아, 모아놨고 네. 현찰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연금이랑 뭐 이런 거 해서 한 4, 5천 정도 따로 돼 있고요. 요즘 사는 데는 이제 크게 동공점은 없겠네요? 그렇죠. 이 5302 같은 경우는 그 와이프분이 타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게 보통 보니까 2, 3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진 않고요. 네. 겨울에도 50km 정도는 무난하게 가요. 네, 이게 진짜 기름값이 안 드는 거 보면은 출퇴근 거리가 딱 5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나와요. 그럼 아예 그냥 기름을 안 넣겠네요? 네, 전기로만 왔다 갔다 해서 네. 가끔씩 일부러 엔진을 켜줘요. 5302는 뭐 이렇게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가솔린 모델에 없는 모드가 있어요. 어떤 모드요? 그 엑스트라 부스트라고. 네. 그게 운전할 때 되게 재밌어요. 아, 그 거의 스포츠 모드 같은 건가요? 네, 스포츠 모드 좀 센 매운맛이죠. 아, 매운맛이요? 네. 그거 제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안 좋은 점은요? 좀 단점을 치면? 아무래도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네. 좀 패밀리카로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한 질문. 이 5302는 보험료가 얼마나 가요? 두 분이서? 1년에 한 120, 1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캠리는요? 비슷해요. 비슷하고요? 네. 그러면 1년에 그 한 240? 네, 그 정도. 그리고 이건 할부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월 얼마씩 내요? 8만 원 내고 있어요. 8만 원? 네. 야, 그 바람직한 할부다. 딜러가 그거 좀 이용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 그 나머지는 다 현찰로 받고요? 네. 야, 정말 바람직한 할부다. 캠리는 낼 돈 없고요? 아예 없어요. 그럼 대출 남아있는 거는 아파트 대출이 남아있는 거네요? 네. 그건 얼마씩 나가요, 월?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30년짜리. 그 아파트는 거의 무기징역이니까요? 네. 그거는 뭐 빠져나올 수 없는 듯, 30년. 여러분, 근데 그걸 알아야 돼. 30년 다 돈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집을 팔 수도 있고, 그 전에 팔고 또 딴 데 가서 또 새롭게 30년을 일으키고, 그 30년은 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와, 이 30년 언제 다 내고 이 집을 갖게 되나, 그 전에 또 재건축될 수도 있고. 월세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수많은 것들을 다 참아왔잖아요. 네, 힘들었죠. 그렇죠, 막 저축해가고 아까 얘기했지만 오뎅도 하나 사 먹기 전에 고민을 하고 누나가 사주고, 그렇죠. 네. 그럴 때 좀 자존심 안 상했어요? 뭐 자존심 상할 건 없죠. 제가 없는 거니까. 그럼 원래부터 좀 집이 좀 가난하셨던 건가요? 엄청 이렇게 부유하진 않았고요. 네, 네. 네. 부모님이 이것저것 지원은 못 해주는 상황이고요. 네, 그 대학원도. 돈이 없어서 못 갔었어서. 아, 대학원도 못 가고요? 네. 그럼 와이프분께서 집안도 좀 넉넉치 않았고요? 네. 자, 이제 엑스트라 부스트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전기 모터와 엔진의 결합인 거죠? 그렇죠. 야, 요거, 요때부터는 그냥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네요. 엔진 사운드도 좀 달라지고요. 결혼하신 지 좀 몇 년 됐잖아요? 네. 뭐, 이렇게 아이 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네네. 지금은 제가 좀 생각이 바뀌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 설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좀 안 낳고 오래 살다 보니까 또 편안하기도 하죠? 네, 그런 것도 좀 와이프는 지금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인데. 차가 막 엄청 빠르다기보다는 스릴감이 막 넘치네. 이 하이브리드는 그냥 연비와 효율을 위해서만 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네요. 5시리즈 이 독일의 기술력과 이 하이브리드 연료 효율이 만나다 보니까 테슬라처럼 무조건 와 전기차 너무 좋고 대박인데 하지만 차가 좀 독일차처럼 다른 것도 다 받쳐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이 5시리즈가 그런 걸 좀 많이 채워주네요. 차도 빠르고 이 안에 또 실내 인테리어나 엔진은 전부 또 독일차의 그 또 최고의 또 기술력들이 받침되어 있고 집에서 네. 라면만 먹고 편의점에서 라면만 삼각김밥만 먹고도 난 차만 보면 행복하다. 네. 우리 구독자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라면과 삼각김밥 먹으면서 미래를 그린 거잖아요. 네. 차는 없고 네. 그 차 먹은 과정이 있고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행복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3, 4년이 지나면 감감맞은 차밖에 안 남거든요. 큰 돈도 모은 게 없고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계속적으로 내가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힘들어지면 결국엔 차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남는 거는 라면과 삼각김밥이잖아요. 네. 차 판 흔적만 딱 남아있고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차수성가 특집을 해봤는데 다음에도 또 더 재밌게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고 꼭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전혀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와서 이제는
부자는 아니지만 여유있게 살고 있고 나름 괜찮은 자동차도 끌고 있고 이런 분들이랑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이와 또 정반대 우리 또 구독자분들 가장 열광하는 카푸어분들은 당연히 그냥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극과 극의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차만 보는 재미가 아닌 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차를 사고 이런 인생을 사는구나,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 한마디 하신다면? 네, 재벌TV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야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와, 이런 얘기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십시오.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집, 네, 더 좋은 차 타기를 바라겠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